체다 커드, 이쪽은 블루 치즈. 체다 커드는 우리 보통 애기들 많이 먹는 체다 슬라이스 치즈 같은 건데, 그거는 사실 공장에서 만들 때 여러 가지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요. 한 7, 8가지 이상의 첨가물이 들어가는데, 얘는 그냥 우유만 가지고 그냥 만들어서 아주 슬래시하게 두부처럼 아주 그 고소하고 애들이 먹기 참 좋은, 우리 애기한테 먹일 수 있는 그런 안심하고 먹일 수 있는 그런 체다 커드라고 하고요. 까망베르는 만든 지 한 3주 정도 됐어요. 3주 정도 숙성영화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파마하우스는 만든 지 한 5개월 이상 숙성된 거고요. 블루치즈도 한 5개월 정도 숙성된. 이쪽은 이제 살루미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버크셔라는 돼지를 가지고 만드는데, 살루미는 거의 맛의 한 90% 이상이 어떤 품종의 어떤 돼지를 사용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흑돼지 종류를 주로 사용을 하는데, 흑돼지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있는 거는 버크셔라는 돼지, 그 다음에 제레 돼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육질이 좋거든요. 얘는 이제 버크셔라는 돼지를 이용해서 만들었고요. 부위별로 이쪽은 론자라고 해서 등심 쪽이고요. 이쪽 가운데는 판체타라고 해서 삼겹살 쪽. 그럼 이쪽에 있는 거는 목살, 코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위별로 많이 소금이 튀깁니다. 그래서 한번 드셔보시고요. 보통 살루미 염장할 때 소금, 후추, 저희는 마늘, 와인 네 가지만 들어가는데, 일반적으로 사실 공장에서 만드는 것들이나 일반적으로는 여기다가 아질산염과 질산염을 많이 넣어요. 저희는 이제 이탈리아에서 전통적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만들었는데, 그런 어떤 첨가물 안 집어넣고.
이게 절임이죠? 설탕 절임? 뭐 이런 거잖아요. 이 잼 같은 거를 설탕 절임이랑 같이 먹으면은 좀 치즈 그런 특유의 냄새가 힘드신 분들 좀 쉽게 좀 맛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만 단점이라고 한다면 치즈 고유의 맛을 느끼려고 하면은 우선은 이런 절임을 빼고 과일을 빼고 드시는 거를 드시고 싶네요.